지금 한 41분 정도 됐습니다. 사실상 이태희의 완벽한 킬패스였거든요. 예, 지금 거는 사실 잡아주기만 했어도 저기서 한 1분 정도 시간 끌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슈팅까지 안 가더라도 붙어줘야죠. 그렇죠. 김성준. 네, 힘든데 조금 힘든데 조금 더 뛰어야 됩니다. 지쳤습니다. 자, 예. 양구에서 전지훈련한 거는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나이스 태클. 아, 나이스 커팅. 자, 자리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굳이 뭐 뺏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리만 잡아주면 예. 자리만 잡아주면 충분히 커트할 그렇죠. 수 있어요. 아. 도움 수비를 통해서요. 상대방이 부담감만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오. 자 지금은 네 옆구리였습니다. 지금 사실 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자, 저도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지금은 예. 14번 정석화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선수가 은근히 결정력이 있거든요. 은근히 조심해야 됩니다. 뜬금 골 들어가요. 네. 다시 잡아줘야죠. 아, 헤딩으로 밀어넣습니다. 자, 굳이 무리해서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뒤로 빼도 되고, 아쉽네요. 부산의 드로인. 자, 자리 잡아주고요. 자, 불륜 방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마지막으로 이제 컴팩트하게 힘을 내고 있는데 패스를 통해서 최후의 바람이죠. 최후의 바람. 이번만 잘 맞으면은 우리한테 충분히 자, 좋은 후역승. 네, 후역승 할 수 있습니다. 네, 후역승일 것 같네요. 자, 지금 부산이 몰아치고 있을 때 이때 역습을 한번 잘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격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명 빨리 바꿔주세요. 이상엽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랄까 양쪽 윙과 지금 황희정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쳐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했죠. 지금 예, 수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일리는 말이고 예,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긴 해요. 그렇죠. 빨리 박지포가 전역했으면 좋겠다. 박지포가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자이저. 예. 터치라인 끝에서 끝까지 스프린트로 계속 뛰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부산에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2-3분 조금만 2, 들어가야 돼요 지금. 네. 2-3분 정도 남았습니다. 압박 성공했고요. 성승현님. 네, 성남의 미남승현님. 여수 미남이시네요. 여수 미남. 네. 자, 김학범 감독은 지금 코치진이랑 계속 상의를 하면서 지금 교체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뒤로 좀 천천히 돌리면서. 네, 지금 정규 시간이 약 44분입니다. 자, 네, 김동희 가운데에서 자, 왼쪽 측면으로. 로스타임도 그리 길 것 같진 않거든요. 2-3분 정도로 예상을 네, 합니다. 황희조 조금 더 황희조 버텨줘야 돼요. 자, 네, 뒤에 있어요.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가야죠. 그렇죠. 왼쪽. 아. 조금 빼도 돼요. 자, 그렇죠. 좀 돌려도 됩니다. 자, 좋아요. 간수하면서 이런 모습 좋아요. 좋습니다. 가운데 자, 아, 자 좋아요. 좋아요 자 가야죠 가 아이 거기 말고 임마 아. 자 코너 플랙으로 가야죠 아, 아 지금은 아. 자 굳이 이런 패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뺏길 가능성이 높은 패스인데 네. 다행히도 우리 볼입니다 김철호 좋아요 김철호 좋았습니다 킥 그렇죠 좋아요 김성준 사이드 가야죠 사이드 그렇죠. 김동희. 그렇죠.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았어요. 그렇죠. 자, 지금 시간 3분이고요. 파울 아니에요. 자, 지금은 성남 볼이에요. 그렇죠. 성남 드로인. 자, 코너 플랙으로 가야죠. 자, 코너 플랙으로 가야 됩니다. 자, 뒷발 뽑기. 아직 그 대기 선수들에게는 신호가 없는데. 자, 가야죠. 그렇죠. 자, 가야 돼요. 아, 더 가요. 더 가. 그렇죠. 그렇지. 좋아요. 코너킥. 좋아요. 아, 이렇게 가야 됩니다. 현명해요. 정말 얼마나 현명 플레이. 정말 영리한 플레이였어요. 역시 이거는 선수 개인의 기술이 없으면은 이런 코너킥은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럼요. 이런 게 PQ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시간 끌어대요. 지금 두 선수 두 명이. 자, 그렇죠. 쇼 코너. 좋아요. 네. 지금 했어요. 지금 레이나가 할 줄 아네요. 한 거예요. 그렇죠. 아, 드로인. 자, 지금은 부산 볼이고요. 레이나 맞고 나갔네요. 네, 맞았고요. 맞습니다. 압박해줘야죠. 자, 앞에서 가져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지. 그렇죠.
앞서죠 윤영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쫙주고요. 아, 윤영선이 올라갑니다. 아. 자, 심판에 이런 거 오늘 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아. 데에서 조심해야 돼요. 윤영선 붙어줘야죠, 끝까지. 그렇죠. 자, 패스가, 자, 자. 일단 갔습니다. 자격 1대1. 네. 자리 잡아주고. 자, 웨슬리고요. 들어가던 선수 막아줘야죠. 자, 크로스 막아주고요. 자, 계속. 그렇죠. 역습이에요, 역습. 달려야죠. 달려야 돼요. 자, 찔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출발. 그렇죠.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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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고생합니다. 출발. 아. 안 움직여요. 안 가네요. 힘듭니다. 가야 되거든요. 약간 아쉽습니다. 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네. 1대0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지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을 수 있는데 자, 서남은 정선호가 준비를 합니다. 시간 끌기 용이에요. 네. 자,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사이드. 그렇죠. 아, 레이나. 레이나 좋아요. 레이나가 뚫어냅니다. 사이드. 그렇죠. 세 명. 아, 3명을 뚫어내는 겁니까? 그렇죠. 레이나. 아, 근데 패스가 파울이에요. 마법 같은 드리블. 오오오오. 아, 야. 아, 불필요한, 불필요한 접촉은. 아, 지금 중반 서포터즈도 지금. 자, 지금 이경열 경고가 나왔고요. 경고 나왔어요. 레이나 발로 찍었거든요. 자, 굳이 불필요한 접촉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조금 쉬어줘도 돼요. 네, 정서호가 들어갑니다. 레이나가 나오네요. 레이나가 나오네요. 네. 나와줘야죠. 수고했습니다, 레이나. 오늘 레이나는. 약간 맨오브더 매치를 줘도 아깝지 네. 않다. 맞아요. 네. 아, 들 것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레이나가 네. 천천히 나가면 돼요. 자, 들 네. 것은 성남 팬이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굳이 뭐 시간 빨리 해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들 것 정신 차려야죠. 지금 옐로우 카드 받은 게 예, 레이나가 레이나도 네. 옐로우 카드를 받네요. 네. 부상이 아니면 좋겠네요. 이번은 분명히 스터드로 찍혔거든요. 응용포복으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타박상이를 바랍니다. 그렇죠. 완전 아, 지금은 팟다리를 걸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오른다리 들어가면서 왼다리로 또 지금 찍었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 장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짜증. 오, 잠깐만요. 오, 여기서 또 순식간에 옐로 카드 두 장 받을 뻔했어요. 네. 레이나 빨리 나가줘야죠.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레이나는 차여서 지금 천천히 거는 거거든요. 시간 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정리를 하자면 방금 전에 레이나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경열과 같이 왔고요. 자, 일단 사이드로 갑니다. 네. 자, 지금은 성남의 파울이고요. 아... 자, 마지막에 공격될 것 같습니다, 부산. 네. 자, 다 들어오고요. 자, 감미옥 가기 3분 전입니다. 자, 갑니다! 나왔어요. 그렇죠, 이태희. 자, 좋아요. 좋아요. 이태희 판단 좋아요. 뒤에 봐야 돼요, 뒤에 봐야 뒤에 돼요. 끝까지 버텨줘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이태희. 이태희 정말 잘합니다. 발밑도 좋고, 이 선수가 키도 그렇게 작지 않아서 몸싸움도 되거든요. 그렇죠. 후반에 집중력만 가져간다면은. 충분해요. 충분히 레귤러로 뛸 수 있는 자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박진포 선수와 비교하자면 박진포 선수는 첫 시즌에는 수비가 약간 불안했는데, 이태희 선수는 수비도 지금 괜찮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 아까 이경렬 선수 퇴장이네요. 아. 김동희! 그렇죠, 슛! 김동희! 아! 창근의 선방! 맞습니다. 끝나네요! 그렇죠. 감욕으로 갑니다! 감욕으로 갑니다! 김동희의 슛! 이창근의 세이브! 자, 그리고 이제. 관중은 감미옥. 오늘 8,000명이 감미옥으로 갑니다. 자, 1대1으로 끝났습니다. 자, 순위는 3위를 유지합니다. 일단은 3위입니다. 네. 오늘 뭐 상암에서 3점 차 이상 승리가 아닌 이상에는 3위 유지합니다. 자, 지금 수원도 지금 3대1로 끝났고요. 지금 서울도 2대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3위 유지해요. 그래서 지금 수원이 49점. 네. 그리고 3위가 성남 44점. 그리고 서울도 4위인데 44점. 네. 하지만 골득실이 저희가 앞서기 때문에 3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금 FC 서울하고 골득실 한 점 차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자, 간단하게 마무리를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감미옥 징크스 깨졌네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당연히 잡을 경기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전북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전북이 인천한테 좋지 못한 경기력 보여주면서 지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상승세 이제 3연승이거든요. 4연승까지 전북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이제 3위보다 더 높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못한 선수가 없어요.
오늘 김동희 선수 약간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이제 투입될 다른 선수들, 예를 들면 이상엽 선수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좀 더 다른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이제 전북도 잡고 2위 싸움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다음 일입니다. 전북과의 홈 경기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더 좋은 화질과 더 좋은 이제 더 시설. 많은 분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계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